지난 주말 양평에서는 물축제가 열렸습니다. 가뭄과 폭염이라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아이들과 관광객들에게는 최고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보도에 신승훈 기자입니다. 운동장을 가득 메운 에어바운스와 물줄기가 아이들을 반깁니다. 내리쬐는 뜨거운 햇볕에도 아이들은 연신 물속과 물 밖에서 시원함을 즐깁니다. 아이들끼리 신나게 미끄럼을 타다 보면 폭염도 잊게 됩니다. 아, 저제 동생들이랑 왔어요. 시원해요. 더운 거 잊게 되고 시원해져요. 가족들과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도 모처럼의 시원함을 만끽합니다. 더위를 줄이기 위해 물을 공중으로 분사하고 바닥에도 계속 뿌립니다. 물총을 든 아이들과 물을 맞는 어른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너무 힘들죠. 근데 물이 또 너무 차갑고 시원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물고기 잡기 신청해놨거든요. 맨손 물고기 잡기 같이 애하고 같이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물놀이장 밖에선 물풍선 박기가 진행됩니다. 대형 새총에 실린 물풍선이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면 키를 든 사람들이 달려가 받아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터져서 온몸을 적시게 됩니다. 곧이어 지역의 별미인 냉면과 빙수가 한데 섞인 빙수냉면이 등장합니다. 시원한 얼음 속에 냉면을 잘 섞어 한입 먹으면 더위가 사라집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이 이런 축제를 통해서 멀리 가지 않으시고 가까운 곳에 나오셔서 축제를 즐기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해로 7번째를 맞는 양평 물축제. 폭염과 가뭄으로 행사 일부가 축소됐지만 현장을 찾은 사람들은 시원한 물을 온몸으로 맞으며 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